유방암 환우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유방암으로부터 치료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유방암이 여성의 상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유방암을 치료하는 것은 첫 번째 의무이지만 또 상처받은 가슴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과 의학은 낫게 하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고 또 저희가 예술이나 문화를 접할 때 뭔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힐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그 두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미술 작품이 환자분들의 어떤 완치를 돕느냐에 대해서 제가 검증한 바는 없지만 이런 연구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얼굴을 화장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 또 자연을 바라보는 것, 예술 작품을 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힐링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당연히 재발을 적게 한다는 건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핑크베어 프로젝트고요. 핑크색 곰을 저희 병원 옆에다가 크게 세워서 환자분들로 하여금 혹은 지나다니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건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유방암의 달에 핑크색인 유방암의 상징을 통해서 유방암을 좀 더 알리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해에는 점점 꿈이 커져서 대림성모병원을 전부 다 핑크색 리본으로 한번 랩핑을 해보자 라고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전체 랩핑이라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는 못했고 병원의 이제 전면부를 지하런 작가님과 함께 핑크 리본으로 랩핑을 했습니다. 또 그것도 역시 또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이건 뭐지? 라는 그런 느낌에서 또 유방암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뭐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는 관계로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그런 핑크 리본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영화를 만들어서 또 핑크 리본 캠페인을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화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또 그 영화를 만드시면서 만드시는 분들이 또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 그것만으로도 또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작가님들이 전부 다 저와 함께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던 작가님들이시고요. 핑크 베어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지금 요 베어가 임지빈 작가님 베어인데 그 핑크 베어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그 작품과 상당히 유사한 작품이고요. 이런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그냥 전시회에서 하나 둘씩 또 모으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이자 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님들이 많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더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또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아끼는 작품 하나를 꼽으면 그것에 선택되지 않은 다른 작가님이 또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작품 하나하나가 다 열손가락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전문적인 컬렉터도 아니고 또 작품을 뭐 사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우선이겠고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작품을 하나 둘씩 그냥 감사의 의미로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예술적 취향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색소폰을 뭐 연습하고 있는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뭐 음악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또 어떤 힐링을 얻기 때문에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때는 환우분들에게 뭔가 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습해서 색소폰 연주를 환우분들 앞에서 또 한 적도 있고요. 앞으로 또 그 기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뭐 예술을 통해서 위로받는 순간은 뭐 매 순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직접 예술을 하시는, 미술을 하시는, 조각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께서 또 유방암에 또 모티프를 잡으셔서 작품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힐링이고, 물론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고 잘 나아서 병원을 퇴원하시는 게 첫 번째겠지만, 저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에 의해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절대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 코로나라는 말로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저도 힘든데 예술의 가장 큰 역할은 힐링 혹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뭐 심리적으로 혹은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예술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또 많은 환자분들에게 많은 힐링과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